지금 막 아니 무슨 일 아 지현 씨하고 한 말 같다. 누구한테? 어? 누구한테? 이게 네가 키케 맞춰 팬이지. 누가 해줬어? 속옷을 아무나 해주는 거 아니지 않아? 내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남자가 있었다? 되게 멋있어진 거 얘가. 그럼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얘기야 네가 지금? 내 남자친구 아이고 뭐야! 진짜로? 진짜로? 어? 어자 안녕하세요. 실제로 보니까 되게 여성분 그러세요? 나는? 그래요. 누나도 빨리 남자친구 사귀게 생겨. 부럽지 않아요? 있어요. 아 근데 누나 죄송한데요.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. 그래요. 헤어지기 싫은데. 이상했어요. 놀랬나 봐.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. 야 뭐 놀래? 갑자기 그러니까. 동생이 이제 사랑을 해보겠다는데 말이야. 잘 됐다. 좋겠다. 여보세요? 어, 오빠. 진짜? 왜 그래. 아, 진짜 왜 그러냐. 네, 자, 이제부터 뭔가. 동생? 언니, 나 미쳤다고 생각하지 마. 알았지? 뭔가 또. 아, 얘 말고. 만나는 오빠가 있어. 갑자기 요즘 들어서 남자들이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. 이쪽도 아니야. 그러니까 방금 얘 왔다 간 거는 절대 비밀. 아무것도. 진짜 꼭 비밀을 줘. 내가 바보는 거 아니지. 내가. 아니 꼭 진짜 안 했어. 아니 아 그거는 네 맘인데. 지현아. 오빠 왔어. 오빠 너 지만 오빠인데? 놀랬어. 네 동갑이잖아. 말도 안 되잖아요. 근데 오빠가 상황을 할 수 있어. 그래서 맨날 그레이시 오빠는 사랑이나 아주 어색할지 몰라도 아주 솔직히 그냥 네가 참 좋아. 표정이 묘하네요. 만나신 저보다 더 오래되니까 지현이가 정말 순수하고 그리고 정말 맑고 깨끗한지 착해요. 착하고 아 만나셨으니까 아시겠죠. 아 물론 착하죠. 그런데 이제 연예인이니까 남자 관계라든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네. 거의 없어요. 저 정말 거의 제가 없고. 하루하루 더 만나죠. 아 지금 너 후반기 있다. 아 선글라스 아까 지현이 가지고 왔어? 지현이 어디 갔어요? 어 지현이 어 저기 잠깐 야 앉아요 또 잠깐만요 아니 진짜 누나 가는 거야? 잠깐 나갔다 올 아니 잠깐만요 누나 저 지현이랑 치매한 거 보기로 했거든요? 너 치매 일 있다 그러면서 예 어? 지현이 연락 안 돼요? 아니 아니 정아 씨, 예. 이 사람 누구예요? 이 사람 뭐 하는 사람? 나한테 무슨 소리를 내는 거예요, 갑자기? 제가 지원이 남자친구인데? 아까 처음에 소리 말했잖아요. 아 지원이 사랑하긴 한 거예요? 지원이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? 너?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여자가 이지연이야. 왜 정아 씨가 저한테 그랬잖아요. 어, 저분?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다. 영국문이야. 근데 이게 뭡니까 지금? 남자 관계 복잡하지 않다.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. 아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저는 어떻게 지금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거든요, 지금. 근데 지현이가 나쁜 친구는 아니에요.
지금 잠깐 혼선이 지금 온 것 같은데. 지연이 어디 갔어요? 언제 와요? 여보세요? 언니 난데 나 화장실 갔다가 들어가다 봤거든? 나 진짜 도저히 문을 못 들어가겠어. 어떡하지? 이제 해결 좀 해줘 언니가. 언니 어떻게 보내봐봐. 어? 어 연기 잘하네요. 야, 이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. 편의점 가야 지연이 어디래요? 지연이 아니에요. 무슨 지연이가 아니에요. 지연이 맞는 것 같은데. 에 지연이 아니에요. 아니 솔직히 누가 혹시 누구예요? 누가 진짜? 누가 돈 안 댔어요? 내가 봤을 때 내 관점에서는요. 누가 돈 안 댔습니까? 두 분 다 한 여자를 자기만의 매력으로 못 끌어당겼으면 두 분도 저는 속았다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라고요. 그래서 지금 둘은 지연이를 탓하잖아요. 그죠? 이런 거조차도 감싸줄 수 없으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? 그리고 지연이가 지금 잘못을 했지만 제가 지연이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지연이가 이럴 만큼 나쁜 친구는 아니거든요. 지연아. 지연아, 내가 머리 못 갔어. 내가 다 줄게. 저분 목소리 전혀 인정이네. 아 근데 여기서부터 좀 이상했어요. 갑자기 막 너무. 네 이제 사랑하잖아. 아저씨가 중요하대요. 저는 지금 가보고 싶은 얘기하는데 대학로에 온 거 같아요. 그렇죠. 둘 다 연극 무대를 너무 좋아서 진짜. 둘 다 좋다고? 그러면 잠깐 너무 답변하지 마시고요. 잠깐만요. 그러면 아니 또 일어나. 두 분이서 알아서 얘기하고 오실래요? 아니면 네가 선택할래? 내가 포기할게. 포기하고 저랑 같이 합시다. 어때요, 정아 씨? 한순간 사람을 뭉개버려요? 골 잘했다, 골 잘했다. 지금 장난하지 마시고요. 장난이 아니래도 진심이라도 전 여기서 노라고 대답을 하고 싶고요. 그래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. 너 빨리 똑바로 알아줘. 지금 네가 좋은 사람 선택하고 아니신 분은 그냥 가세요. 그리고 네 둘 다 싫으면 내가 다른 사람 내가 좋은 사람 소개시켜주든가 할 테니까 돌려보내. 네가 알아서 해. 카리스마에. 어 카리스마 있어요. 근데 네가 잘못했네 기집애야. 왜 망다리 같은 거 그러지 마. 왜 좋은 사람들 하면서 만나서 만나면 돼. 왜 양다리를 걸쳐. 미안 진짜 미안. 진짜 미안.